좀 높습니다. 좀 더 낮춰. 더 낮춰. 과감하게 낮춰. 한 40mm 이하는 그냥 날아가 버리네. 네. 가위만 들어가면. 안전사고 예방 위해서 잘 떨어지게 이렇게 좀 해놓고 작업을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을 일부러 것 높게 자른 건 아니고요. 원래가 크기가 다르구만. 알아서 딱 섞다. 어떻게 볼까요? 상관없습니다. 나눠볼까요? 안쪽에 가나 이쪽에 거 비워보면. 이쪽에 이쪽에 뭉쳐 앉아 이쪽에. 어우, 위치를 잘못 잡았네. 딱 잡고 안전장치 작동시켜서 자, 다른 상태에서 집어넣습니다. 이동합니다. 이게 다 마른 가지라서 제거하겠습니다. 제거입니까? 여기? 어우, 너무 무리하게 제껴 버렸네요. 이제 앞쪽으로 오십시오. 나무 전체가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사다리 놓는 위치를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전지를 하겠습니다. 선정을 하겠습니다. 너무 높은가요? 좀 높은 느낌이 있다. 나눌까요? 제거할까요? 이건 제거할게요. 예. 식사하십시오. 예예.
여기 오신 분들은 밥이 준비가 안 됐는지 어떻게 해? 아, 우리 아니야. 넘어갔고. 감사합니다. 정말. 잠깐만 못 해가지고. 다음에 특징들 말씀하시면서 대통령 촬영하시죠. 대통령 해놓고 나도 좀 필요하니까. 이게 좀 헷갈리네. 학교에서도 쓰십니까? 아니, 학교에서도 이렇게 전제는 막 수업 좀 해줘야 돼. 그리고 톱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 네, 저건 조금 궁대. 아이고, 힘들 건데. 50mm가 넘은데 금이 가버렸네. 네, 좀 찢었어. 네, 열 더 커요. 어이구. 밀고. 네, 밀고. 네. 예. 네. 아주 좋아. 잘생긴 제 얼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나무인데. 네. 잘 잘리네. 벌어지기는 안 들어가네. 이 정도면 뭐 아주 뭐 훌륭합니다. 단단한 백일홍이 그냥 휙휙 날아가 버려. 끝틀에 대면 안 잘라요. 안에서 네, 안에 이제 나가면서 자르는 절단 방식이라. 아주 속도도 빠릅니다. 가속 속도. 반응 속도라 그러는데, 반응 속도란 뭐죠? 요거를 조금 잘라보는 게 낫겠는데. 이따 자를 겁니다. 에, 그러네. 넣고. 오우, 썸펌. 자, 올라가자. 파워를 다시 한번 잡아서 보여드릴 수가 있어. 썸퍼 딱 잡고 옆에서 싹 넣은 다음에 와우 시야. 오우 자 폼 잡고요. 오 아주 좋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거 도로에 장애는 있으니까 여기서 빠른 절삭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커팅을 하는 상황입니다. 얘는 여기 손질 좀 해보겠습니다. 주 가지는 톱으로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오, 장난이 아닙니다. 톱입니다. 45mm 밑으로 내려가면 좀 더 한 50mm 나올 것 같습니다. 잘리네. 이제 뽀짝 잘리는 것도 아주 가깝게 자른 것도 참 잘 잘립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잘라보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잘립니다. 어우, 좋습니다. 여기를 커팅해 날리겠습니다. 깔끔하네.